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이제 추워요. 아침과 낮 일교차가 좀 심해져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 드릴까 하다가 요 근래 조금 원피스라든지 조금 디자인들 만들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초급자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초급자들이 쉽게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좀 옷을 좀 쉽게 그냥 뚝딱하고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블루종 후드 점퍼. 후드 점퍼라고 할까요? 블루종 점퍼? 뭐 이런 식으로 된 후드 점퍼인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항상 물어봐요.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고 어떤 디자인이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 좋은 디자인이다. 그런 거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켓, 정장 막 이런 것들을 입을 기회도 흔히 없어요. 만들어만 놨지 원피스 말은 만들어 놓고도 가끔 몇 번 못 입는데 이런 블루종 이런 점퍼들은 자주 입어요. 그냥 마트 갈 때 뭐 동네 어딜 갈 때 그냥 슉 하고 입어요. 뭔가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냥 걸쳐 입는 게 꼭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들면은 좀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요런 디자인이 진짜 젊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젊은 옷을 만들고 싶다 그럼 요런 디자인을 입으시면은 그냥 젊어 보여요. 요런 입고 청바지 하나 딱 입고 있으면은 젊어 보이고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원단을 요런 몸판 원단을 우븐 원단 집에 갖고 있는 뭐 모직이라든지 약간의 뭐 요런 원단으로 그리고 후드 부분을 다이마루 다이마루가 없다 그러면 우븐으로 그냥 후드까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시보리 부분을 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시보리 하면은 파니까 밑단 부분하고 소매 부분에 시보리만 넣어주시면 만들기 쉬운 디자인이긴 하지만 자주 입을 수 있는 디자인 블루종 점퍼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디자인은 어떤지 그러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디자인은 후드 점퍼예요. 블루종 후드 점퍼. 자, 후드 점퍼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후드를 달았고요. 자, 앞에 부분에 지퍼를 얇은 3원수 정도 되는 지퍼, 오픈되는 지퍼 넣었고요. 자, 허리 부분에는 주머니를 하나 절개로 해서 주머니를 하나 넣었어요. 주머니를 넣었고, 자, 밑단 부분을 보시면 시보리를 뒷부분과 앞부분에 시보리로 이렇게 고급스럽게끔 시보리를 처리했고요. 자, 소매 부분에도 시보리를 넣었어요. 소매 부분에도 시보리를 넣어서 약간 블루종, 약간 풍성함을 느끼면서 캐주얼하게끔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후드와 밑단 시보리에 배색을 넣어서 좀 고급스럽게끔 만들어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만들기도 쉬워요. 자, 이런 디자인들 여러분들 요 가을에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많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요 원단들 배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고 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디자인을 딱 봤는데 없어. 지퍼 달고 후드 달고 안감도 없어. 안단도 없어. 그냥 해도 돼요. 여러분들 원단이 좀 두꺼우면 만약에 원단이 좀 얇으면 안단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냥 지퍼 다르세요. 그리고 밑단 시보리 다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소매, 드롭되는 소매를 드롭 그냥 움츠리기도 없잖아요. 드롭 달고 시보리 달고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같아요. 주머니 부분에 여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도 넣고 절개한 데다가 이제 거기다가만 쏙 넣으면 돼요. 자, 그건 뭐 잘 못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머니 없어요. 그냥 블루종 하세요. 아웃포켓 넣어주세요. 그냥 여러분들 제일 만들기 쉬운 아웃포켓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보니까 패턴도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자, 그럼 패턴 뜨는 영상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인데 우리 블루종 점퍼, 후드 점퍼, 블루종 점퍼? 잠바 아니 지금부터 그러면은 후드 점퍼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떠볼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후다따닥 한번 떠볼게요. 자, 첫 번째 1!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기장 딱 보고 기장을 딱 봤더니 힙을 딱 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어. 힙을 딱 걸치는 기장 65cm 놔볼게요. 자, 기장을 65cm 정도 제가 놔볼게요. 65cm 딱 놓을게요. 자, 65cm 놓고 두 번째, 자, 목판, 뒷판 먼저 뜨는 거 아시죠? 뒷판의 원형을 갖다가 올려서 뒷목점에 붙여주시고 고정, 카피. 자, 두 번째가 이제 카피했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문제,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뒷판에 골씨예요. 뒷판이 골씨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세 번째가 등을 치는 거였는데, 이번에 옷은 블루점, 점퍼기 때문에, 그냥 나갈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런 옷을 보니까 넉넉해요. 그죠? 점퍼니까 좀 넉넉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5cm 정도 여유 나와 볼게요. 자, 좀 점퍼니까 넉넉해요. 그 5cm 나갔어요. 자, 그리고 어깨가 좀 드롭이 돼 있죠. 그죠? 드롭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나간 거에, 어깨가 드롭될 때 나간 거에 다 내려주면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소매통이 나간 거에 다 내릴 때, 이 소매통을 보세요. 소매통이 너무 넓진 않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품이 5cm 나갔으니까 한 4cm 정도만 내려줄게요. 4cm만 내려주고 5cm 내려주셔도 되는데 소매통이 넓어져요. 그러면은 좀 뭔가가 스마트, 조금은 캐주얼해 보이지 않고 좀 벙벙해 보이니까 나간 거에 한 1cm만 덜 나가서 4cm 정도 나가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 드롭되는 거 많이 해봤죠. 자, 어깨가 드롭될 때 살짝 1cm 정도 올려줘라. 어깨 끝부분에서 1cm 올려서 목하고 연결. 자, 여기가 어깨가 될 거고요. 자, 어깨 드롭되는 부분은 한 제가 보기에는 10cm 한 8cm 정도 나갈게요. 8cm 정도 드롭 시킬게요. 8cm 정도 드롭 시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 됐어요. 자, 품 똑바로, 똑바로 나가면 돼요. 자, 허리선 여기가 될 거고요. 뭐야? 그 다음에 목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후드가 달릴 거니까 목은 좀 파야지 돼요. 목을 얼마나 팔 거냐면 3cm 정도 목을 옆으로 팔 거예요. 3cm 팠으니까 밑으로 2cm 정도 내려 볼게요. 목점에서 3cm 파고 밑으로 2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굴려주면은 뒷목 끝. 자, 근데 뒷부분에 시보리 부분이 있어요. 자, 시보리를 얼마나 할까? 자, 저는 한 5cm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cm 정도 시보리를 이렇게. 얘가 시보리가 될 거예요. 시보리가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놓으면 시보리가 벙벙해요. 근데 시보리는 조여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몸판보다 시보리를 좀 조일 건데, 얼마나 조일 거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보리에 따라서 틀려요. 시보리를 싹 당겨보세요. 축축 잘 늘어나면은, 좀 더 당겨, 한 4cm, 5cm 당겨줘도 되는데, 너무 짱짱하다 그러면은, 너무 당기면 또 여기 막 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3에서 4cm 정도, 자, 여기 품이 있으니까 저는 4cm 정도 당길 거예요. 자, 얘가 시보리가 될 건데 좀 더 앞판하고 붙일 거기 때문에 얘는 앞판하고 붙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끝. 앞판도 볼게요. 앞판도 이쪽 직선 부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앞판도 중심에 맞추세요. 지퍼 달릴 거기 때문에 중심에 맞추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뒷판보다 밑으로 한 3cm 정도 내려서 앞에 중심에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놓고 정. 자, 우리 허리선 똑같아요. 허리선 카피. 옆선 똑같아요. 옆선도 카피. 옆선에 다트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카피. 자, 밑단 부분이 이제 시보리를 빼, 그러니까 시보리까지가 여기에요. 시보리까지 포함한 여기에요. 자, 시보리까지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옆에 다트 안 잡으면 배불림을 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옆에 부분에 1cm, 1.5나 1cm 정도, 넉넉하게 1cm 정도 주고,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뜨는지. 요렇게, 요 기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놓으세요. 요렇게. 앞에 부분 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보리를 넣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지퍼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퍼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시보리가 들어가는데 요 디자인 보시면 앞에서부터, 중심서부터 시보리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심서부터 들어가면 지퍼가 이렇게 막 자꾸 도망가요. 그럼 입을 때만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지퍼서부터 여기까지 한 5cm 정도 띄고 가요. 5cm 정도 옆에서 띄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5cm 지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랑 이렇게 살짝 얘도 곡이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곡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뺀 요만큼이 여기가 시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던 19cm죠?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19cm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시보리는 쉬면 안 돼요. 시보리는 접어서 밑단을 시보리는 골시로 접을 거기
때문에 시보리는 쉬면 이렇게 쉬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cm를 여기다가 직선으로 붙여주시고 밑단을 볼시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기 허리에서 3cm 정도 뺄 거예요. 그런데 나는 3cm 빼면은 좀 조임이 좀 적다. 4cm, 5cm 여러분들이 당겨보면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보리를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당겨보세요.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면 5cm 정도 줄여서 이만큼 했더니 뭔가 여기가 조이는 느낌이 났다. 그런데 너무 당기면 여기가 또 뽀글뽀글 되는 게 싫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보리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앞판 가지고 오셔서 앞판에 요 다트 분량 뺄 거예요. 다트 분량 빼고 여기 내려서 이렇게 카피를 여기 내려서 다트 분량까지 내려서 카피해 줄게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자, 카피해 주신 다음에 요 목점을 여러분들 요 목점 원형 목점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요 목점에다 딱 맞췄어요. 이제 목점에 맞췄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판을 똑같이 비춰요. 그럼 뒷판을 똑같이 카피해요. 올라간 부분, 어깨 부분, 뒷부분 이렇게 카피해요. 그 다음에 얘랑 연결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끔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 사이드를 절개를 해서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허리에서 이 5cm 정도 내려서 여기를 절개를 해주시고 주머니를 네, 다 절개다가 다 주머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10cm 뛰고 여기서부터 14cm 정도 나가서 주머니 여기가 주머니가 될 거예요. 앞에서 10cm 뛰고 주머니 그래야지 손을 이렇게 넣기가 편하죠. 너무 앞으로 하면 앞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주머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 넣고 안에 속지는 주머니 안에 속지는 제가 보기에는 15cm 정도 나가서 이렇게 15cm로 안에 속지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에 주머니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앞부분은 우리 3cm 팠죠. 3cm 판 거에 놓고 앞부분도 한 2cm 내려줄게요. 앞부분도 2cm 내려서 다시 굴려줄게요. 여기는 절개 이렇게 되면 끝! 뭐야 이렇게 쉬워.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소매도 한번 바로 떠볼게요. 자, 밑단 시보리도 이렇게 앞판 뒷판 합쳐서 다시 그려서 주시면 돼요. 소매 반 접어주시고요. 자, 십자 표시를 하나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십자 해놓을게. 자, 이 어깨 드롭됐어요. 자, 드롭되는 건데 드롭되는 부분을 제가 10cm 정도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볼게요. 드롭을 우리가 8cm 정도 드롭을 시켰어요. 원래 소매 길이가 14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8cm 정도 원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4, 15를 넣는데 한 14에서 8cm 정도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한 6cm 정도가 남네요. 그죠? 앞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드롭점에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에 끝점과 마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정도 내려가게끔 체크 그리고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3cm 정도 내려가게끔 놓고 3cm 정도 여기 딱 끝부분 맞춰주고 3cm 정도 내려가게끔 놓고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휘어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7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체크. 다시 곡자를 써서 여기랑 맞춰주고 7cm 나가고. 자, 이렇게 놓고 선을 다시 그리는데 드롭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요 정도는 직선으로 가는 게 좋다고 여기는 직선으로 가게끔 여기랑 이렇게만 맞춰줄게요. 여기랑도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제대로 여기 부분이 이 둘레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간씩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놓아볼게요. 여기 딱 맞고요.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춰 볼게요. 그랬더니 얘도 딱 맞네요. 자, 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매 길이를 놔볼게요. 자, 소매 길이는 위에서 8cm를 빼고 드롭된 부분, 드롭된 부분 8cm 빼고 내 소매 길이랑 58 이렇게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 소매 부분에 시부리를 잡아야 되니까 소매통을 15cm 나갈게요. 15cm 이게 여기 30cm 정도 소매통을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5cm 정도 올라가서 얘가 시보리가 될 거예요. 여기랑 얘랑 이제 연결을 이렇게 시킬게요. 자, 이렇게 시켜놓은 다음에 시보리는 얘보다 짧아야 돼. 내 손목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손목을 재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보통은 한 17-18cm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 그렇잖아요. 한 19cm 정도 시보리를 나올 거거든요. 한 20cm 정도 시보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봐요.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한 3cm 줄이고 여기서부터 3cm를 줄였어요. 그럴 때 나머지 분량이 23 정도 나오죠? 그럼 여기 부분을 약간 사선 1cm 정도 줄일게요. 여기도 약간 사선. 자, 그렇게 놓으면은 소매통이 한 21cm 정도, 약간 21cm 정도, 너무 조이지 않는 21cm 정도 나왔으니까 얘가 골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보리가 약간의 사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약간의 사선으로. 여기 부분을 더 조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이 너무 넓으면 땡기면 여기가 너무 울기 때문에 근데 시보리가 너무 잘 들어간다. 그럼 조금 더 줄여주셔도 돼요. 조금씩 이렇게 줄이셔도 돼요. 시보리에 따라서 여기를 좀 줄여도 되고 늘려도 돼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땡겼는데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줄여서 손목을 맞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뜨면은 손목까지가 끝. 이번에는 제일 여러분들 궁금해한 후드 한번 떠볼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앞판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앞에 부분에 한 10cm 정도 띄고,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놓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한 다음에, 자, 여기를 직선으로 쭉 이렇게,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올리고, 여기랑 맞는 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랑. 자, 여기랑 이렇게 맞는 선.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요 점이랑 맞는 선.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제 요로 이렇게 쉴 거예요. 요로 이렇게 요 선에 맞게끔 이렇게 쉬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맞는 데다가 체크 한번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6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6cm 체크. 여기. 자, 요 선과 요 선이 맞게끔 놓고 여기서부터 뒷목. 여기서부터 뒷목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뒷목을 딱 체크 이렇게 했더니 11.5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서부터 11.5 나가서 이렇게 맞춰서 체크. 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후드 넓이는, 후드 요 길이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앞목점, 내가 조금 팠으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길이를 딱 체크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길이를 체크했더니, 42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2cm 체크. 42cm 체크. 이렇게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부분 끝났죠. 여기 부분보다 1cm 바깥으로 1cm 여기서 요 선보다 1cm 나가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뒷부분을 이런 식으로 곡자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올라가면 여기가 살짝 올라가야 돼. 이렇게 여기가 살짝 직각을 맞춰서 올라가 주시면 돼요. 여기는 뒷목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후드 모양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후드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앞중심에서 2cm 정도 내려서 요 중점 정수리랑 이렇게 곡자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요 정수리 연결된 데랑 직각을 딱 맞추세요. 그리고 얘랑 만나는 데가 있어. 직각 요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얘랑 딱 만나는 여기가 있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요 점이랑 맞춰주시면 끝. 요게 바로 후드예요. 와우, 후드가 쉬워요. 요런 식으로 놓고 앞에 부분에 접어 박을 거니까 시접 줬을 때 여기도 이렇게 스티치로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끈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끈 넣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한 여기서부터 10cm 정도 떨어져서 끈 구멍 넣어서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터널 만들어서 후드를 이런 모양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잘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후드가 딱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쉽게 떠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패턴도 뭐야? 후드? 그렇게 어려워 보였는데 립밤 뜨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없네? 그죠?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게 별거가 없어요. 별거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다 보니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패턴, 뭐 봉제 이런 것도 쉽게 만들어가지고 후다닥 하고 한 4시간 정도 여러분들 수준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잘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래도 나는 초보야. 립바가 쉽게 패턴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 저 이제 하도 이제 제 영상 올라갈 때마다 몇백 명씩 지금 무료 패턴 받아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요 밑에 제가 100원 패턴 올려놨으니까요. 왜 립밤 무료 패턴인데 100원 패턴? 아, 시스템상, 그러니까는 결제 시스템상 영원히 결제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100원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려놓은 것 뿐이니까 100원 결제 하셔가지고 만들어 입어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내 겨울 됐으니까 자켓, 코트까지는 아니어도 좀 자켓, 툭툭한 자켓 같은 거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디자인이 있으면은 카카오톡 림바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딱 보고 요거 만들어드리면 여러분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